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는 한 50년쯤 되었고요. 서울에 구룡사에서 소임을 본 지는 한 30년쯤 되었습니다. 과거 어렸을 때, 60년대에 봉은사에 찾아올 때는 서울역에서 65번 버스 타고 뚝섬에 와서 그때 나룻배 뱃사귀 10원 할때 학생들은 5원이고 스님이라고 5원에 태워줍디다. 그래서 그때 처음 67년도, 66년, 7년 그때 2원 50전 주고 전차 타던 시절입니다. 봉은사에 처음 와봤고 제가 구룡사에서 만불전 불사를 해야 되겠는데, 만부처님을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으로 모신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절절히 종불사 해가지고 종불사금에서 남는 걸로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런 일을 했고, 아마 80년대 중반에 그런 발언자들이 한 스님, 두 스님 생기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절절히 원불 모시는 불사, 봉은사도 많이 모셔져 있네요. 그런데 그때 부처님 금난가사 통도사에서 1500여 년 동안 한 번도 바깥에 나가지 않았던 금난가사를 어른 스님들께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가급물 법당에서 친견법회 할때그 당시에 주지이신 미륜 스님께서 이렇게 법회 회상에서 저기 양재동에 가면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회를 하던데, 불자들이 거기 가시면 할 일이 생길 것이오 해가지고 봉은사 불자들이 참 많이 다녀가셨고, 그 불자들이 부처님 한 부처님 한 부처님 모셔 주셔가지고 그 절이 생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늘 봉은사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은혜가 풀어 왔습니다. 빚 갚으러 왔습니다. 봉은사 주지스님께서 조계사 주지하실 때도 저에게 법회를 부탁하셔서 한두번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또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이 계셔서 오늘 왔습니다. 우란문제일을 기해서 그동안에 조상천도나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셨는데, 그 인연 있는 가족이나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 잘 하셨지요? 백중기도 잘 하셨지요? 제가 그 아미타경에 보니까 사리불이여, 조그만한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는 이제 써도 불편, 안 써도 불편, 저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없다. 사리불아, 선남자, 선녀인들이 아미타불 명호를 듣고 하루나 이틀 혹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을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부르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란치 아니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 때에 아미타 부처님이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 목숨이 마칠 적에는 마음이 전도되지 아니하고 뒤바뀌지 아니하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날 것이니라. 사리불이여, 나는 이러한 이로움이 있는 줄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어떤 중생이나 이 말을 듣거든 마땅히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게 정토 삼부경인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조그마한 선근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선근, 선업을 증장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모두가 다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 말이죠. 엄력중생이 원력보살이 돼. 많은 이들은 우리 서로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성불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한번 해봅시다. 성불하세요. 지금 여기 내가 바라본 데는 성불하세요. 조심스럽게 그랬는데 내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내가 갖다 준 것 먹고 사니까 성불 꼭 해라 하는 의미에서 성불하십시오 이러네. 강요하네. 성불하세요가 나, 성불하십시오 하는 게 나, 성불하세요 하는 여백의 공간을 좀 주는 것 같고 자율권을 좀 보장해 주는 것 같은데 하십시오 하는 것은 막 몰아치는 것 같아. 앞으로는 성불하세요 그래. 하십시오 이러지 말고. 그런데 언제 성불할 건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극락세계는 참 이렇게 좋은 세상이랴. 근데 잘 모르더라고. 그리고 극락세계는 죽어야 가는 줄 알아. 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죽어야 가는 줄 안단 말이야. 극락세계를 염념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인 생각생각이 살아있는 그 생각이 한결같은 신심과 원력과 정진력으로 진지한 삶을 살면 거기가 극락정토인데 죽어야 가는 줄 알아.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언제 할지는 몰라도 성불하세요. 이렇게는 인사하면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극락가십시다. 극락가세요. 이런 인사는 잘 못해. 조심스러워. 어서 죽어라. 그래. 죽어야 간다.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전달될 수도. 그런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극락정토는 경유지예요. 경유지. 그리고 우리가 선업중생이 복덕과 지혜를 부족 증장해가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극락정토에 가게 되면 업력으로 삼업이니 신구이 삼업이니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천수경 할 때마다 금일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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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대목이 우리가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그음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죄무자성종신기 심양멸시 죄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덕목으로 나아가고 있는 수행법인데 그런데 극락정토에 가기만 하면 일생 고처에 오른 보살이 되어서 보살은 여러분들에게도 보살님 보살님 하는 것은 보살이 드라 소리요. 보살행을 실천하자 소리요. 그러면 그 보살은 원력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원력으로. 아셨습니까? 엄력중생에서 원력중생으로 탈바꿈하고 전환되어지는 시점이 극락정토에 오르는 것인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 저는 요즘 텔레비전 틀어놓고 한 10여일 동안 잡니다. 자다가 와 환호성 소리 나오면 눈 떴다가 별거 없으면 자다가 뭔 일인지는 알고요. 뭐 유유상종은 끼리끼리 다 그렇게 지금 지내왔고 오늘 또 어쩐지 뭐 골프가 뭔지는 몰라도 박인비라고 하는 그 조선 여인이 1등했다? 16타차로? 저는 골프채는 한 번도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골프에 이렇게 휩싸여 있어가지고 그래도 말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룰은 알아. 룰은 버디가 어떻고 파가 어떻고 보기가 어떻고 더블 보기가 어떻고 홀인원이 어떻고 여기도 한 번씩 댕기는가 봐. 얼굴이 밝아지네. 목욕탕에 가도요, 골프 오는 이들은 거기서도 요것을 하니까 앉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게 세상이라면 이제는 관념적으로라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거기에 나온 선수들 가운데 종교적 모습으로 종교적 그런 어떤 모양으로 드러내는 일들이 있고 전이 종교가 우리 불교가 아닌 이들도 있지만 우리 백성들은 종교하고 무관하게 종교성을 지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의하는 거. 한민족, 단일민족, 백이민족은 단군 자손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정치하는 이들도 뭐 종교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다고 벌벌벌벌벌벌벌 떨어졌던데 결정적인 순간은 종교가 아무 상관이 없어. 어저께도 금메달이 더 중요하고 우리 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전부 다 공감하는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불자들이에요. 그러시죠?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종교는 우리네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거 무시하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본받을 것은 본받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동안 49일 동안 지장보살님 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또 봉은사나 도시에 있는 포교당들은 수능 시험을 목전에 둔 학생들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기도하는 심중 소망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관세음 보살님 전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을 정근하면서 염송하는 기도는 관세음 보살님이 대자 대비심과 지장 보살님이 대원 본전 대원행을 서원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하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우리도 부처님 같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불보살님처럼 우리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불보살님의 그런 가피력과 위실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현장이 법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만을 가꾸려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아이들이 어른스러워졌는지요?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저희 절에서 이곳저곳에 그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 된답니다. 왜 안 놀랄까?
공원사는 훨씬 더 많이 하는구나. 근데 안 놀래는 이유가 도가 높아서 그렇소? 응? 아니면 무관심해서 그렇소? 세상에서 제일 큰 벌은 무관심이에요. 좀 아는 척도 좀 하고, 예? 동의하는 척도 좀 하고, 좋아하는 척도 하다 보면 안 좋아질까? 기분이 좀 그럴 적에 거울 앞에서라도 쌩긋쌩긋 웃다 보면 웃음이 안 나올까? 기쁨이 안 배에 나올까? 응? 뭐 지금 날씨 탓이오? 뭐. 우란 문제일 기도하시느라고 애썼는가만.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도 4살, 5살, 6살 먹은 애들도 지 몸단장 더 잘 알 거요. 우리네 어머니, 우리네 할머니들은 애들 집에서 늘 지켜보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아실 거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저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으로 생각되는데, 너 다음에 커서 못 뛸래, 저 동네, 저 동구밖에 그 양지 바른 데서 이제 저 성들이나 같은 또래가 그런 거 서로 묻고 하면서 꿈을 키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내 꿈은 운전수였어. 운전수. 그래서 내가 내 어릴 적 꿈은 운전수이었네 하는 그런 글도 썼어.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초등학교 2학년이면 9살, 우리 나이로 9살, 8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때 벌써 내 옆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었다? 응? 그 처자가 28살까지 나 기다리느라고 시집 안 갔다 카대. 그래가지고 다음에 자기 짝지오고 같이 한번 왔어요. 우리 절에 와가지고 당신 반반한 이 인물에 왜 시집을 그렇게 늦게까지 안 갔냐고 나하고 물었지. 범인은 여기 있다 이래서. 그 어렸을 때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자가 와가지고 신랑한테 짝지한테 그 얘기하니까 싹 얼음 녹듯이 다 풀어져 버리대. 아, 그래서 참 내가 옆자리에다 앉히려고 마음 먹었던 먹을만한 여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 그때가 한 30대 정도 됐겠지. 근데 지금 제가요, 지금 70줄에 올라가는 턱걸이 지금 땡기고 있어요. 아까 소임자 스님이 와서 저보고, 저 스님 여기 와서 소임 보고 있습니다 하는데, 과거에 30년 전에 내 모습처럼 보였어.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그래서 나도 엊그제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다? 시간 애껴쓰라는 얘기요. 잘 살자는 얘기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살려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한 번만 접으면, 모든 것을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자꾸 바짝바짝 다가가니까 시야가 좁아지는겨. 지금, 이 녹차가 말이죠. 시원하게 얼려놔가지고 이 더운 날에 일모금을 싹 먹으니까 입만 모르겠지. 참 좋네요. 찬도 고상하고 이쁘네요. 그런데 이 이상을 벗어나면 정우 스님이 들었던 이 잔은 든 잔이 아니라 붙들려 있는 잔이 되어버려. 부부가 그렇고 형제가 그렇고 자식이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라는 것은 들 때 들고 놓을 때 놓을 수 있는 씀씀이를 알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내가 강아지라고 하니까 새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고상하게 말하느라고 강아지라고 그랬어. 그럼 다시 말을 바꿔서,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 버리기보다 어렵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 그래, 강아지라는 게 낫겠죠?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기는 놀란 들사슴 붙들고 있기보다 어렵고, 놀랜병 있는 사슴을, 그것도 집에서 키우는 사슴도 아니고 들사슴은 놀랜병 있어, 그걸 품에다 안고 있기란 불가능해. 날뛰어서 죽기 전에는 옹색한 마음을, 옹색한 마음은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옹색하게 살아야 되고 또 너그럽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정진하는 불자들이 될 수 있으려면 한 생각만 접으면 모든 것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여백이 보임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작할지라도 이 세상에 한 번만 태어나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못할 일이 없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출중한 장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요. 다른 데. 능엄경에 보면 말이에요. 능엄경에 보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본성이, 본질이, 그런 말이죠.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어풍, 파랑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부딪히지 마요. 부딪힐 일이 없어.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면 될 건데 왜 부딪혀서 열래? 그러니까 바람기운의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불기운에 녹은 건 물기운이 되고 굳은 건 흙기운이 되었다 해서 능엄경에서는 천지가 생긴 것을 지수화풍 공견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본성, 저쪽 동네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웃 동네라고 그러대. 이웃 종교라고. 아, 딱 고사하게 들 얘기야. 아니야.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있어, 그런 거. 이 동네에서는 누가 창조했다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창조설을 얘기할 때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지수화풍이 생긴 것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말을 하더라. 결국은 염렴 삼독심이면,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이렇게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살면 지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다 사막도요. 우리가 효도에 대한, 효순에 대한 우란분제일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아귀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막도가 문이 열리는 날 백중에 사부 대중전에 승가에 공동체에 기도를 하도록 대중공양을 낸 그런 공승법교를 통해서 어머니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날이 특별 사면하는 날이래요. 그 명단에 들어가려면 누가 정리할 적에 염라대왕이 꼭지를 써줘야 된다 놈아. 그런데 그것을 변론을 누가 하느냐? 승가 공동체에서 불보살님의 가피력과 유실력을 드러내 가지고 한다는 겨.
우란 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다,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박쥐는 우리 보고 웃는데 매달려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물구나무 서봤소? 물구나무 서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다 거꾸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박쥐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박쥐 그놈이 볼 때는 우리 보고 웃는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큰 몸뚱이 갖고 우리는 이? 날개도 있고 그러지만 그 발바닥 참 자석이 탄탄한 것 같다고 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가는 한번 대보자고. 이?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엊그저께 그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의 길을 걷고 있어. 지금 제가 엊그저께 같은데 산매에 들어서 시간을 놓친 것인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지나온 시간 돌이켜보면 빠르요 더디요 일각이 여산추요 죽었어 시간 안 가서 없어. 그래도 강남 천지에서 살고 있는 복 있는 이들이 그런 생각 하겠어?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런 성스러운 도량에서 강남의 봉은사는 대단한 곳이야. 제가 뚝섬에서 배 타고 올 적에는 땅콩밭이었다? 응? 봉은사만 숲에 갖춰져 있었지. 또 성동 구치소의 수감자들이 저 한강변에 땅콩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총 든 사람들이 거기 서 있었다? 그게 불과 4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강남 천지를 40년 전에 왔다 간 이가 이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변하고 있는 지금 아마 한 50억 년 전에 지구가 저 행성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고 훅 하고 빅뱅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허공에 지금 떠있는 이 지구가 된 것이라면 50억 년 동안에 변화된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우리 세대에 변하고 있는데요.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 게 아니고 매미는 일주일 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들 나이는 만 몇 살이 정상적인 나이가 아니요. 어머니 태중에 있었던 열 달도 나이로 쳐줘야 돼. 소중한 생명의 존엄성을 논한다면 뱃속에 있었어도 살아있는 생명이요. 나이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 돼. 하루살이가 날라댕기는 시간만 하루랴. 알로 하루 있고 알 까느라고 하루 있고 그 다음에 어른 노릇 하느라고 하루 지내고 그래서 사흘은 산다네? 응?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 논지로 칼질하고 규정지어서 두부 썰어놓듯이 썰어놓고 사는 세상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BBC 방송에서 태양계를 다큐로 제작해서 방송되는 걸 보았습니다. 1억 년 된 별을 그들은 아기별, 새끼별, 새별이라고 표현했어. 1억 년 된 별이 애기별이랴. 아기별 1억 년 우리 지금 한반도의 역사를 5천 년 반만 년으로 보고 있는데 1억 년 된 별을 새끼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과 공간의 그 개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보고 지낼 것이냐 이게요. 우리 지금 한 100년들 살기로 하고 노래도 나왔대.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데 옛날 저가 어렸을 때 제 나이는 노스님에서 노스님, 할아버지 스님. 그런데 지금 내가 나를 볼 땐 동의 못해. 청년이여. 그렇게 지금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신진대사가 변화되기도 하고. 제가 그저께 저희 저 충북에 가면 충북 제천에 불교 마을을 제가 하려고 이렇게 땅을 몇만 평 마련해 놓고 농사 짓고 있는데 초벌은 한 열흘 전에 땄고 근데 내가 난 한 1,000폭이나 심은 줄 알았더니 고추를 한 10,000폭이 정도 심은 것 같아요. 배추를 10,000폭이 심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감자 캔 밭에 배추 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심었던 고추밭은 금년에는 고구마 밭으로 하고 지금 작년에 고구마 밭을 금년에 이제 고추밭으로 이렇게 농사를 스님들이 지으면서 불자들이 수확하러 가는데 그저께 가가지고 초벌을 한 마른 고추 300근 정도 따딱하대. 근데 내가 이번에 이제 이번 두 번째는 같이 이제 대중들하고 따라가가지고 고추밭에 들어갔는데 확 덥더라. 응? 폭폭 오더라, 폭폭에. 그 고추가 얼마나 붉은 고추가 많이 열렸는지 여기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버스 두 대로 불자들이 가가지고 고추밭에 투여가 되어가지고 그 고추 따는데 내가 따고 있으니까 힘든다 소리도 못 오고 하여튼 따기는 따는데 아마 한 마르면 한 600근 정도는 나오기도 600-700근 정도 산더미처럼 땄어. 산더미처럼. 그럼 이제 볕에 말리면서 또 건조기에다 넣어가지고 말리고 하는데 스님 이 고추를 매년 어디다 씁니까? 이곳저곳 포교당에다가 김장 때쯤 되면 제가 고추방아까지 다 쪄가지고 아바피 옛날 우리네 부모님들 자식들 고향 오면은 이거 싸보내고 저거 싸보내듯이 싸보내는데 금년에는 그 고추 수확할 때 아는 포교당은 안 준다. 그래서 못 준다. 그런데 그래봤자 한 근에 만 원이라고 하면 한 2,000근 따면 2,000만 원 드는데 농비는 더 들어요.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 그런데 내가 불자들한테 위로하니라고 그래서 1,000원 쓸 것, 1,000원 안 쓰고 붙들고 있으면 2,000원 번 것처럼 고추 하나 따면 고추 두 개 값을 여러분들이 시주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절에서 후원해서 사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은 우리가 유산상속 받아다가 그 돈 가지고 쓰고 사는 거 아니라고. 오늘 또 주지스님하고 그래서 하루에 만 원씩을 쓰면 1년이면 360만 원이고 하루에 10만 원씩 쓰면 1년이면 3,600만 원이고 불전함에 1,000원짜리 하나 드는 건 우리 우습게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1,000원도 날마다 법당에 와서 1,000원씩 넣으면 1년이면 36만 원이다. 소중한 돈이야.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비도 쓰고 전기세도 내고 기름도 넣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고추도 사야 될 거 아니야. 봉은사나마 몇천근 사야 될걸? 1년 쓰려면? 원주스님 있으면 이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몇천만 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 봉은사 주지스님도 말씀하시기를 원명스님도 조계종에는 노는 유유지 땅들이 많은데 도시에 있는 사찰에서 노는 그 산중 사찰과 인연관계를 맺으면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제가 요즘 이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얼마나 스님께 고맙던지 보이세요? 눈 밝은 이는 보여? 못 보면 한 번 더 보여줘? 여기도 봐. 이게 그저께 가서 고추 딴 거예요. 그래서 주의스님한테 자랑했어. 그럽시다. 그런데 그리저리 살다 보면 그리저리 살다 보면 휙 하고 가버리는 그 시간을 어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입각지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돌아볼 수는 없을까? 금방 10년, 20년 가는 건 일도 아니요. 아니 제가 엊그저께 절에 온 것 같은데 벌써 50여 년. 엊그저께 서울에 와가지고 천막법당에서부터 불사를 발언하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곳저곳에 인연을 맺고 살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 이런 것들을 볼 때 훗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이 와가지고 갑자기 과거에 살아오던 일들 속에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늙은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통안의 눈물을 그때 흘린들 회안의 눈물바람을 한들 그것이 되돌아와? 그래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 마음은 저버리지 말고 우리가 위패 모셔놓고 수 없는 영가들에게 무주, 유주, 무주, 고운 영가들을 전도할 길하고 스님들께서 그렇게 더운 여름에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염불을 하셨는데 그 영가들이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아직도 떠돌까? 구천에 맴돌까? 다만 안목이 없어서 금강경에 보면 육안과 해안과 천안과 법안과 불안 깨달음의 눈이 있는데 그걸 안목이라고 그러죠? 안목. 그게 없어서 지금 어디 가서 살고 계신지는 잘 몰라. 살아온 쪼를 보면은 욕지 전생사, 욕지 내생사 금방 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설마 나오고 인연 맺은 이들이 지금 지옥에 있을까, 아귀가 되었을까, 짐승이 되어서 축생도를 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도 않을 거요.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잘 사는 모습이라면 나하고 인연 있는 분이 나하고 닮았을 거 아닌가 봐. 그러시죠? 그렇다면 그분이 절대로 흐트러진 인생을 안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본전치기만 해도 우리는 인간 세상에 오잖아. 저쪽 동네에서는 꼭 그분만 오신다네. 그리고 전생도 없어. 전생도. 어제도 없는 오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일은 또 있다네. 지옥이냐 천당이냐. 믿으면 가고 안 믿으면 못 간다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인과 논리로 보면 반드시 우리들은 육도를 윤회하고 있을 뿐더러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하고 맺은 그 인연 소중한 분들이 어줍잖게 세상을 살았겠느냐. 그분들이 세상을 함부로 살게 하는 것처럼 나도 함부로 살지 않거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무소불처럼 한 걸음씩 진지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분들이 내가 안목이 없어서 지금 어디 계신지는 딱 못 보지만 지금 여러분들 저 시골에 계신 친척이나 어른들이 나는 여기가 고향이 좋아야 하고 서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신 분들이 요즘은
휴대폰도 영상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거기 계신 것을 믿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응? 그런 거 똑같아요. 다만 그분이 어디 계시든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을 통해서 나오고 맺은 그분이 지금 이 위패가 그분이 아니라 위패를 통해서 생각하는 그분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기도 염력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해가 되세요? 알겠어요? 자, 화엄경에서도 여러분들은 내 복밭이요. 여러분들이 내 선지식이요. 찾아 나서지도 않았는데, 청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청해서 왔습니다. 오라고 해서 왔지, 그냥 온 거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일요 가족법회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어저께는 지장제일이라고 하는 그 10제일이나 6제일이나 4제일 속에 포함된 그 시간 속에 몸소 봉헌사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지금 내가 어제저녁에도 자다 말고 하면서 이 골프도 봤고 소년제의 이 그 리듬 체조도 봤는데 아침에 태권도 하는 것도 보다 왔는데 그래 자다 말고 했으니까 지금 오늘 봉헌사하고의 맺은 인연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죽는 연습으로 들어가 있든지 잠자는 건 죽는 연습이잖아요. 그러든지 또 뭐 망상 피울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른 법에 들게 한단 말이죠.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어기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원효대사가 기실론 소 서문에다가 써놓은 글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 됐네. 내가 보니까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민폐 끼치는 거예요. 스케줄 바쁘신 분들 그만 끝내죠. 내가 바라보면서 그만 끝내죠. 뭐 끝내라고 허겄어. 자, 보세요. 우리 본성, 본질을 원효 스님은 뭐라고 했냐?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소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참, 뭔 말인지는 몰라도 좋다는 생각은 들잖아요.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텅 비고 없다고 하려고 하고 보니까 그곳으로부터 다 나온단 말이야. 그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이 써놓은 화를 다스리는 글에 보니까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대가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자,
만만치 않은 분이요. 얼마 전에 저 국립극장 해우릉 극장에서 이해랑 동국대학교에 몇 분의 미당 서정수 선생님이나 안동주 선생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이해랑 선생님은 연극사에 길이 남을 만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가면 이해랑 극장도 있다. 그분의 상을 받은 분들 중에 이번에 섹스피어의 햄릿을 연극으로 하는데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이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 그 작품을 제가 만든 87년도에 만든 극단 신시 잘 모르니까 마마미아 시카고 렌트 갬블러 얼마 전에 한 아리랑 이런 작품들 전부 다 저희 절에 있는 극단에서 공연한 작품들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지. 문화 수준이 오페라만 좋아하지. 응? 나는 아직까지 연극하고 뮤지컬은 좋아해도 오페라는 수준이 안 맞아갖고 잘 안 보는데 호두깎기는 봤다. 백조의 호수도 보고 뉴욕 맨하탄에 가갖고 돈주왕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걸 읽으려고 돈저양 이렇게 돈주왕 그런 것은 보면서 조금 이해가 원체 좋은 작품이니까 드던데 아직까지 제 수준은 뮤지컬 정도나 악극 정도가 맞지 그렇게 고상한 건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거기도 섹스피어가 햄릿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어.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그것은 깨달음의 완성이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아, 섹스피어도 굉장하니요. 응? 그 말씀이 조사 어록이고 불보살님의 가르침 아닌가요?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것은 알지? 자,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이 없이 일어났다가는 이내 곧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함유되어 있지 않는 삼라만상의 두두물물은 없습니다. 또 제가 지금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셔야 되는 이 차는 이 그릇이 없으면 여기에 담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도 4대 육신인 이 몸에 너무 의탁해가지고 거기만이 모든 것의 결정체라고 귀결점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 부정을 부정하면 긍정이요? 아이고 그 집에 가니까 없는 것도 없더라 하면 다 있다 소리요. 있을 건 다 있다 소리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4대 육신은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이고 수명이 끝이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너무나 매달리지 말아라. 에? 이거 어느 날은 깨질 거지만 그렇다 지금 깨버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잘 보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보살의 바람일단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도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고 부처님이 일체 중생들에게 이렇게 상시설법을 하고자 하시는 것은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한 소절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수지독송하고 이타인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5분 초과했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5분 더 빚을 갚은 것으로 잽시다. 네.